지금은 이제 불자의 예절 1회부터 4회까지 공부를 했는데, 잠시 불자 예절 공부하기 전에 불교란 무엇인가를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에서만 불교가 뭐다라고를 하는데, 그 스님들 간에도 초기 불교만 불교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님들이 있고, 그래서 대승불교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그 한국 스님들이 남방불교에 가면은 우리는 대승이다 그래가지고 남방불교 스님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냐면 뭐가 불교인지를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확립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느 스님은 오셔가지고 한 평생을 불교를 공부를 하고 부처님 탁자밥을 내려 먹었는데 그 정체성이 혼동이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불교란 무엇인가 그거부터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부처불자에다가 가르칠 교자가 불교예요.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교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부처님이 가르쳐 준그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런데 여기 불교라고는 했는데 석가불교, 아미타불교, 약사불교 이렇게 나오질 않고 그냥 전부 그 불교 이렇게 딱 구분을, 그렇게 그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뜻이 있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겸한 불교다. 이렇게 주장을, 그것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만 불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석가불교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냥 불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북방불교를 인정하든 안 하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계율이라든지 각 교리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한2% 정도, 100%에서 2%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지역별로, 시대별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같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불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불교가 있었냐? 금강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으세요. 나중에 너는 호우로 석가모니로 해서 부처가 될 거다. 그러면 그 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현재는,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요 세대는 인류 역사가 뭐 6천년이다라고도 주장하고, 또 만년이라고도 주장하고, 뭐 구석기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하고 많은 이론이 있지만, 하여간 금생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세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시대예요. 그 확실히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문도 있고 직접 설하시지 않은 경전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설하신 그 경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구직설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을 쇠금자, 황금할 때 금자를 써서 금으로 된 입에서 직접 설하신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금구직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남방불교 테라바다라고 하는 상좌부 불교를 대표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냐 안 하셨냐, 불교에는 그거 따지지 않아요. 남방불교에서는 따지는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두 번째에 불교라고 하는
뜻에 배승불교의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다. 두 번째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다.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다. 여기에 대승불교가 됐든 밀교가 됐든 정토가 됐든 이거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선종, 중국의 선종은 불교 아니라고 해도 누가 할 말은 없어요. 세계적인 전문학자들이 전부 다 선종은 도교를 어머니로, 불교를 아버지로 만드는 종교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노세라든가 당나귀, 그 노세가 바로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선종은 불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가르침 이렇게 볼 때는 넓게 뭐 소승이다, 대승이다, 밀교다, 정토다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 불교고 부처가 되는 그 불교도 불교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 그 한국 불교처럼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다. 부처의 가르침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불교고 아미타불이 나오는 것도 불교고 약사일의 부처님이 나오는 불교도 불교고 비로자나불이 나오는 불교도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북방불교, 대승불교에서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니까 그걸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최근에 남방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오신 스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방불교는 스님들이 돈을 직접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돈이라든가 황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드시 돈을 만질 수 있는 시자가 따라 댕겨야 되는 거예요. 뭘 물건을 뭐 전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 직불 카드를 그냥 직불 카드도 그것도 화폐예요. 똑같은 화폐, 그죠? 경제학상으로는 카드도 화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는 뭐 일단은 신용카드가 없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지폐도 아마 없었을 텐데 황금돈은 있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빈비사라 대왕이 그 당시 쓰시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남방불교에서 공부하고 오시니까 여기서 생활하는데 아주 불편한 거예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북방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 만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죽고 살고 하게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쪽으로 확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율에 대한 해석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불교가 오늘날 이제 여러 그 종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기 불교가 됐든 대승 불교가 됐든 불교다. 불교다. 그래서 첫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만을 불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분의 취지를 살려서 모든 부처가 되는 가르침을 다 불교로 볼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일본의 어느 젊은 학자가 대승 비불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승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학자들하고 수행승들하고 다 점검을 한 결과 대승 불교도 불교다. 다 결론 내려가지고 그 주장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잠자다 남의 집 봉창 찢는 소리를 한 번씩 하면서 그거를 꺼내들고 와서 대승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대승 불교가 불교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기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어떻게 해서 모르기는 모르지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이라든가 그 연구 없이 대승불교가 불교가 아니다 기다리고 표현하는데 이건 무지의 소치, 무지의 소치.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째로는 첫 번째가 부처의 가르침이 불교다. 부처의 가르침이 불교다. 두 번째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 불교다. 그 다음에 부처가 부처님 되는 방법을 가르친 게 불교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불교냐? 다 불교에 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많은 유경이, 유경이라고 그래서 그 가짜 경전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 교화에 필요한 경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그 시대가 되면 그 시대에 맞는 가르침들이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전은 지장경이에요. 지장경은 부처님 당시에 담장 바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구체적으로 좀 더 그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전은 묘법연화경이에요. 28품의 드라마로, 그러니까 28회에 걸쳐서 드라마로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로. 그래가지고 드라마로 만들려면 거기에 재미있는 구절들도 놓고, 여러분 드라마틱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기 좋게 쉽게 전달되게 그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쫙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편, 이렇게 표현, 방편.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둬라 그런 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감동을 시켜야 된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설정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 드라마를 만드는 게 대승불교 경전은 거의 그런 경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묘법연화경, 여러분들이 말하는 법화경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그 입법계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선제동자라고 하는 부도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제가 초기에는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불교 때 보면 내가 저렇게 무식했나 이렇게 그 자신만만하다는 게 무식하다는 뜻이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물으면 아닙니다, 이 손바닥이 없는데요. 어느 분이 와서 스님 손바닥에 뭐가 있나 보자고 그러길래 제가 이 손바닥 안에 있다고 했더니 그러더라고. 뭐가 들어있냐고. 손금 들어있지 뭐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화엄경에서는 좀 더 그 불자들이 쉽게 불교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 55명의 그 스승들을 설정을 해놓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가르치면 이제 지금만 옛날 같으면 다 알아. 또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와서 물으면 내가 아는 부분은 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은 다른 스승 찾아가세요 하고 일러주는 게. 그래서 그 53선지식이라고 하는 그 쉬운 세 명을 쉬운 다섯 번, 두 번 더 찾아가는 분이 있어가지고 쉬운 세 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스님이 대한민국에서 그 전문가시다 그럼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또 이제 그거 배우면 나는 당신한테 가르칠 걸 다 가르쳤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스승에게 배우시오.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렇게 일종의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이고 또 그중에서 제일 그 부분을 많이 하는 게 그 선제동자의 53참이라고 그래서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부도의 역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교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소승불교만 불교다, 남방불교만 불교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만 불교다 이런 쪽으로 자꾸 오해를 일으키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서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갖고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도자가 불교를 정확하게 불교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한 데서 오는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대승불교가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두 번째 정의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처가 되는 가르침, 선종, 정토종, 또 밀종 전부 다 불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구상에 최고로 추앙받는 불자가 스님이 누구예요? 달라이라마예요. 달라이라마는 불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관세음보살은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불교를 너무 이해를 못해 천박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분들 강의를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정면으로 반박을 해주려고 그랬고, 왜 그러냐면 그 정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정토종이나 선종이나 밀교가 불교가 아니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안 웃어요. 그 말이 맞다고 따라다니는 불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이 맞다고 따라다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가 궁극적으로는 아주 모양새의 사나운 꼴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만 불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불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게 없는 분들이 주장이 워낙 강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많은 불자들이 그 따라요. 모르는 게 없는 거. 모르는 게 없다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미안하지만 아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불교라고 하는 한자 두 글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부처가 되는 가르침은 다 불교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8만 4천 법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8만 4천 법문이 부처가 되는 방법이 딱 한 방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될 수 있다는 말. 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근기, 자기의 환경, 자기의 과정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모든 것은 학습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학습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학습 과정을 또 무시를 해요. 그래서 종종 제가 답답해가지고 한 번씩 쥐어박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쥐어박는 거예요. 하도 와서 대단하게 아는 소리를 해서 내가 그래요. 아줌마 예비고사는 합격했어? 내가 그 묻는 거, 우리 땐 예비고사인데 지금은 수능시험인데 예비고사는 합격했어?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예비고사 떨어졌지요, 당연히. 당신 천재 아니야, 내가 그러자. 당신 천재 아니야. 인류 역사상 아주 대단한 천재들이 몇 분 계셨는데 중국에서는 제일 꼽는 천재가 누구냐면 선종의 육조 혜능 스님이라고 하는 분, 혜능대사라는 분이요.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한마디 딱 알아듣고서 그냥 모든 일을 다 바쳤다. 불교를 싹 완전히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생 동안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금생에 누군가 탁 건드려주기만 하면 끝나는 상황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온 그 아줌마는 그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뭘 모르는지 불교 비육자도 모르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종정스님하고 차를 마신 그런 대단한 불자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이거는 아나무인인 거. 제가 그랬지. 상상인에도 뭘 의지가 있고 하인에도 상상지가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육조 혜능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저분은 진짜 대단할 거야. 대단한데 그분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명리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관상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관상 봐주세요. 그럼 저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관상을 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교 강의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관상 잘 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인이라고 하더라도 뭘 의지가 있다. 거기에 그 부분이 해당하는 전문 지식이 없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상상인에도 하하지가 있다. 하하지가 아니라 뭘 의지가 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 나무꾼에게도 상상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대한민국 부자들은 우리 시청자고 여러분들만 빼고 또 대구 도량, 서울 도량, 부산 도량도 빼고 여러분들만 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돼. 누구하고 같이 차를 마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교 실력, 불교의 어떤 능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초기 불교에는 사향, 사과, 사상, 팔배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불교 공부를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수다원 향이라고 하는 과정을 향이라고 하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수다원 향.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초등학교 과정이라면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면 졸업장이 주어지는데 수다원 과 이렇게 결과를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게 끝나냐?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다함 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사다함 과정, 그렇게 이제 중등 과정을, 중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고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면 사다함 과. 이렇게 이제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졸업장이 진짜 있어요. 근데 많은 부자들이 글 쓰는데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다?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으면 해야 돼요. 제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수다원 과를 얻게 되면 첫 번째 과정 사상팔배라고 하는데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요거를 그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수다원 향 수다원과 사다함 향 사다함과 아나함 향 아나함과 아라한 향 아라한과 있으니까 여덟 개예요. 그렇게 네 가지가 쌍을 이뤄서 여덟 과정이 있다. 과정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불교에서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너는 수다원 향해서 수다원 과를 증득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냥 어느 나라 앉아 있으니까 불교라는 게 다 터득되더라. 그런데 불교가 뭐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버벅대는 거.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 육조해능 대사는 당신이 명심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에 그 명심견성을 하더라도 남방에 가서 다시 광동성 가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서 그 완벽하게 그 당신이 불교 실력들을 발휘해서 중생들 교화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닦는데 십수년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라고 하는 용어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온갖 도인 얘기를 다 하고 돌아다니면 그 불자, 제가 불자로서는 맞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전보다 대승불교도 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나온 게 확실하다. 다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날 팔리어, 빨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돼 있어서 전부 다 그거를 암송을 하는 전통에 의해서 그 현재까지도 그 전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자화를 시키잖아요. 문자화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문자화를 안 시켰냐면 빨리요. 지금 빨리요 경전 다 문자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 원래 톤까지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 요게 내가라고 할 때 하고 있고 내가 너를 다른 사람 아닌 너를 그리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어디에다가 중점을 악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 가지에도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해오자 하는 불교는 남방불교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돈을 지니지 말라.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다 집착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그 확대해서 그래서 그 더 좋은 쪽으로 불교도 발전시키고 많은 중생들 교화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의견이 대립이 돼갖고 불교가 결국은 분파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정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부처가 되는 가르침. 그러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으면 부처가 안 되냐? 된다는 거예요. 지장경을 읽어도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되는 가르침의 과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불교가 되는 거고 지장경도 불교가 되는 거고 아미타경도 불교가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 부르다 보니까 도로 아미타불이 됐네. 여기서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래 미타 염미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타 교화 염미타 무슨 뜻이냐면 아미타불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아미타불을 염불해라.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대학생 불교 전국회장을 했던 유명한 분이 저한테 와서 왜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를 부르지 않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사실이 없다. 경전에는 없다. 재밌는 거예요. 물론 정멸보궁이라든가 부처님 사리를 모신 데서는 석가모니 부를 불러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원칙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이름을 불러라 라고 가르치는 데가 학문적도 없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 불러라 그러셨고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나무아미타불 해라.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 불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신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경전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미타, 교화, 염미타. 아미타불이 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염미타, 미타 아미타불을 염불하라고 가르쳐 주셨네. 그런데 본래 미타, 염미타, 본래 아미타불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네. 여러분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아미타불이더라. 그게 도로 아미타불 이런 뜻인데 한자로 조선시대 때 유교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 헛수고 이런 뜻이 들어있는 한자가 있어요. 한자가 거기다 붙여갖고 원래는 본래미타 염미타라는 뜻인데 도로아미타불 헛수고하고 앉아있네 이런 뜻 하는 거예요. 모르면 헛수고할 수도 있어요. 그지? 모르면 헛수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은 다 불교다. 다 불교다. 부처가 되는 가르침은 다 불교다. 이게 대승불교를 불교로 만들어주는. 많은 분들이 과연 중국에서 나온 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논쟁을 해요. 불교다라고 한 거예요. 밀교도 마찬가지. 온마니 반매음이 됐든 또 아니면 다른 진원이 됐든 그것도 불교다라고 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도 성불, 즉 부처를 이룰 수 있으니까 불교라고 한다. 그래 제발 이런 거 가지고 그 왈가왈부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게 심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제일 좋은 게 기복불교, 제수불공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그 출가 제자로 부처님 밥을 먹고 살았는데, 그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중풍을 맞았더라고요. 그 40대 후반에 중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를 팔아서 치료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아플 수 있어요, 스님들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는데 그 아프면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프면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30 수년간을 출가 제자로 살았는데 불교를 믿은 거에 대해서 회의가 온다 이런 뜻이에요.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는 뜻은 불교를 이거 잘못 믿었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뜻이에요. 그냥 생각 같아서 눈탱이를 한대딱 때리고 싶은데 그 중풍 맞은 사람 하나 때렸다가 또 퍼지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왜 화가 났냐면 그러면 당신한테 와가지고 신앙생활 불교를 믿은 불자들은 뭘 배우고 뭘 느끼고 뭘 깨달았겠냐?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 그지? 본인 앞가림 하나도 못하는 불교 30수년 동안 부처님 탁자밥 내려먹고 살았는데 불교 믿은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지? 내가 막 깜짝 놀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네가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런 무지한 얘기가 어디가 있냐고. 도대체 뭘 신앙을 했냐 했더니, 뭘 배웠냐고 그랬더니, 정법 배웠다는 거예요. 뭐가 정법이냐? 뭐가 정법이냐? 불교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는 정법은 석가모니 불만 부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불교가 어디가 있어요? 불교 교리에 삼신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모든 불교학자가 다 얘기하는 게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 이걸 우리가 삼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처 불자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리고 가르칠 교자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불교 평생 하고 죽을 때 내가 불교 잘못 믿었네 한다는 말이, 그 사람 따라다니, 그 스님 따라다니는 불자들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당신 30년 동안 그 갔다가 시주한 불자들 어떡할 거예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불교고, 누구든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 잡는 도살꾼도 도끼를 놓으면 부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불교가 되는 거예요. 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승불교다, 남방불교다, 그런 거 절대 따지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다 불교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 돼요. 제가 다 아냐? 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대답해 줄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좀 공부 좀 해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또 석가모니 부처님만 정법이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미타불도 나오셨고 약사리 부처님도 나오셨고 또 오방불도 나오셨고 삼천불, 오천불, 10만불이 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금강수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금강장보살, 금강수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관세음보살은 가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공의 인물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의 삼승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문, 연각, 보살, 이걸 우리가 삼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문승,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그 제자들 우리가 성문승.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 책으로 안 돼 있으니까 소리성자 들을 문자 써갖고 성문승 이렇게 표현해서 듣고서 공부하는 부자들이에요. 듣고서. 듣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남방불교는 계속 읽고 듣고 그거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문승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문승에서 이제 벽지불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12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분들을 독각 또는 연각, 벽지불, 이렇게 해서 벽지불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보살승이에요, 보살승. 보살이 훨씬 높은 단계에 사는데 일반적으로 보살의 보살님들은 전부 다 제가 불자 형태를 모양을 그렇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려하게 그 폐물 같은 걸 많이 달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출가불 출가 제가를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가 불자를 상징하면서도 제가 출가를 초월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보살의 세계에서 계신 분들이에요. 보살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중생세간이에요. 그런데 중생세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가물가물할 때 딱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지? 평소에는 여러분들하고 파장대가 안 맞아요. 그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 사는 세계하고 그 똑같은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감지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항상 지장보살님이 같이 계셨네? 그러지? 부처님 관세음보살 같이 계시네? 다 같이 계세요. 표현은 아미타불은 10만 8천리, 10만 호 국도를 지나서 있다고 하는데 10만 호 국도 지나서 계실 수도 있고 똑같이 이 공간에 계실 수 있어요. 물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물리학자가. 극락은 어디에 있냐면 물리학상으로 보면은 요 공간 안에 그대로 있대요. 지옥은 지옥도 요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자는 파장대가 다른 거예요. 파장대가. 파장대가 다른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지옥의 세계 제일 힘든 세계를 묘사를 한 경전이 지장경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세계가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 무간지옥은 공간, 시간, 도구 이런 부분들이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쉴 틈이 없으니까 무간이고 그 쉴 공간이 없으니까 무간이고 쉬려고 해야 계속 그 형벌하는 도구들이 오니까 무간이고 무간지옥이에요. 이 지옥도 여기 있는데 지장경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한 죄인이 와도 꽉 차고 꽉 찬다는 뜻은 못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꽉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만 사람이 와도 꽉 찬단 말이에요. 그게 무간지옥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공간에 있지만 그 초장파 그 파장대로 가게 되면 그 못 움직이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극초단파. 극초단파가 가게 되면은 벽이든 뭐든 이런 공간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무관, 거기는 똑같이 무관인데 그거는 다 통과하는 무관이에요. 무관.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의 범위,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 냄새로 맡을 수 있는 범위, 이게 다 달라요. 인간하고 고양이나 개하고도 달라요. 그렇지? 감지하는 파장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생계가 감지할 수 있는 파장대가 다르고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 그게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어디 부분 가면은 그 텔레비전 방송에 어떤 방송만 파장 그 극초단파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그 방송과는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섞여서 여기 다 이 공간에 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10만 억 국토가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혜안이 밝아지게 되면 지장보살님이 나랑 항상 계셨네,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계셨네, 불보살의 세계를 감지하게 되니까 불보살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거짓으로 소설 써갖고 여러분들 가르쳤다고요? 금강경에 보면은 신어자요, 실어자요, 여어자요, 불리어자요, 불망어자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해서 그 내 능력 최대한 감지하는 능력이 되면 그게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금강경에도 오한이 나와요. 눈의 종류가 다섯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안. 육안 당연히 가지고 있지. 육안으로 보는 것만 진실이다? 이것도 사이버라고 다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도 사이버라고 하는데? 실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울고 웃고 다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업에 의해서 지장경에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업감. 업으로 느끼는 거예요. 업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도 이제 사이버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이버라고. 지금 여러분하고 다 하고 있는 것도 업으로 느끼는 것 뿐이에요. 업감이에요. 업감.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자고 우리가 자꾸 하는데 우리는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워낙 오랫동안 이걸 감지하고 살아서 이게 전부인 줄 알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육안만 있는 줄 아냐? 천안도 있고 해안도 있고 법안도 있고 불안도 있다. 다 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성문연각보살 전부 다 가상이다. 사이버다. 어차피 우리 인생도 사이버라니까. 그걸 부정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오늘 한국 불교를 아주 강탈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정법 논쟁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어떤 게 정확하게 불교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 두 가지 결론은 꼭 공부해야 돼.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다. 또 하나는 부처가 되는 방법이 불교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남방불교는 불교고 대성불교는 불교야 아니다 이런 개념들이 일거에 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라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불교를 전파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